안녕하십니까. 엔디컵 국제대학교 AI 빅데이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봉윤입니다. 저희 엔디컵 국제대학은 국제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7년 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 엔디컵 국제대학교 내에는 기술, 경영, 그리고 자율 세개 분야의 전공 학과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AI 빅데이터학과가 기술 분야, 그리고 융합 경영학부, 글로벌 융합 비즈니스학과,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의 경영학과, 그리고 1학년 학교 생활을 마친 다음에 전공을 찾아가는 자율융합학부, 이렇게 3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AI 빅데이터 학과는 특별히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기술 맵을 한번 살펴보면은, 빅데이터 분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크게 큰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데이터 분석 기술들,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예측이라든지 추천 시스템, 최적화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계 학습, 그리고 딥러닝 이후에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것들이 적용이 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쪽에 자연어 처리, 영상 인식, 음성 인식,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기기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공장 자동화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뚝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에서 다루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IT 인프라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기술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교과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1학년 때는 IT, 소프트웨어, 수학 분야의 기초 과목들을 배우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좀더 고급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초, 3학년 올라가면서 좀더 심화 학습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응용 분야의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사실은 4학년이 되면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좀더 이쪽의 스킬셋을 늘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엔디컵 국제대학에 속해 있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는 영어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AIEP라는 영어 특별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교양 교육 과정에 언급이 되어 있는 AIEP 특별 교육 과정인데, 이거는 우성대학교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인데요. 언어는 이제 생활에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효과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액티비티 기반의 인텐시브 잉글리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만의 8학점 12시간,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정들이 있고, 이걸 위해서 전문 교수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어 교육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AIP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려 드릴 거고요. 앞서 말한 8학점 이외에 따로 또그 동아리 활동, 다른 학교 가면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특히 1학년 때 많이 하게 될 건데, 저희 학교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학습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액티비티 베이스 인텐시브 잉글리시 프로그램으로 버스킹을 한다든지, 댄 케이팝 댄스, 그리고 북클럽,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자기 취미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걸 영어 원어민 교수님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실제로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에 그닥 관심이 없더라도 영어 실력이 갑자기 쭉 느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어로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어로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영어도 좋긴 한데, 그런 분야에는 경험을 좀 하면서도 전공 지식은 좀더 한국어로 심화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운영되는 특별 교육 과정도 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그 위에 열거되어 있는 비트 단기 과정, 고급 과정, 반도체 특별 교육 과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습을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벤처 스타트업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대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나씩 꼭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전공, 복수전공 프로그램들은 학생 개개인이 다른 학과의 수업을 18학점을 따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2과에서 보셨듯이 핸디컵 국제대학에는 경영학과하고 기술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이 강의하신 일부 과목들을 들으면서 미래기술 경영이라는 부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송대학교 이외에 다른 대학교들하고 공동으로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공, 부전공으로. 디지털 바이오 헬스 과정인 경우에는 한국대, 홍대 등과 더불어서 전국의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21학점을 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7개 공동 명의의 부전공이나 부전공 학위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DFC 공유대학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DFC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유대학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그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뭐 현장 실습 이런 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서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본인이 설계한 프로젝트를 교수님 지도하에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아니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기업체에 인턴십으로 채용이 돼서 현장 실습 과정을 하거나, 이게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과의 좀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프로젝트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관련 전공 지식이 적을 때부터도 이런 프로젝트 운영하는 경험이 중요해서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프레시맨 캡스톤 프로젝트라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데, 그 프로젝트 스코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케줄링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해외대학 교류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종류로는 교환학생 아니면 어학연수 아니면 좀 더 오랜 시간 보내서 공동학위를 받는 과정,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나노팜스 과정 등이 있습니다. 예,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저희 과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는 7개 나라의 10개 대학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사실은 많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점점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학수에 한 명이 교환학생으로 가 있고, 다음 학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하고,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 또 한 명씩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가서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쪽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두 명이 다녀왔는데요.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가서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현장 학습 과정도 있습니다. 짧게 어학 연수를 하고 현지에서 현지의 기업체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그 현장 실습 능력도 배양시키고 언어도 배양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여기가 솔트랙 시티에 두 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공동학위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과는 두 개 대학하고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경이공대학 과정이 있고 하나는 피츠버그 주립대학하고의 공동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북경이공대는 두 학교 모두 가을 학기에 학교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송대학교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4학기 동안 2년 동안 북경이공대하고 피츠버그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송대학교하고 북경이공대학 아니면 우송대학교 피츠버그 주립대학하고 공동학위를 받는 과정이고, 돌아가는 전체 스케임은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그 학비의 차이가 많습니다. 북경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우송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지불하는 비용 없이 현재 생활비는 이제 본인이 지급을 해야 되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피츠버그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대학들의 학비는 사실 진짜 비쌉니다. 통상 한 학기 한 5만 불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피츠버그 주립대학하고 이 과정을 운영하기로 한 거는 주립대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학교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한 학기에 만불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요즘 환율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장학금 지급도 하게 됩니다. 저희 우성대학교 있을 때 학점에 기반해서 일정 부분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국경인공대는 사실 진학한 지몇 년이 됐는데, 피츠버그 주립대학은 이제 막 협약을 해서 올 가을 학기 이제 가서 공부할 학생부터 신규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권의 5개 대학, 주로 이제 경영계통인데, 경영계통에 특화되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인도네시아 분야의 최고 상위권 국립대학들입니다. 들 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기술이지만은 융합 교육을 위해서 경영 분야에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서 이쪽 지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부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 대체로 그좀 비슷한 거를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좀 다르긴 하지만은 비슷한 스킬셋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두개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좀 프로그램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진로가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데이터 분석 진로가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 학교 학생들의 그 수요나 아니면 시장에서 조합의 수요를 보면은 한 2대1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조금 더 데이터 분석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커리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았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하지 않는 직종이 회사가 없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뭐 있고, 워낙 이쪽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상시 채용을 합니다. 통상 상시 채용을 하고, 대기업이나 좀 이름 있는 회사들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을 하는 그런 job 마켓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실제로 뭔가를 뚱땅뚱땅 만들어내기보다는 분석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권 기업이나 마케팅 아니면 컨설팅 업체, 아니면은 회사의 전략기획팀에 있는 데이터 분석부서, 이런 데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지 4년 된 학과에서 올 초에 한국인 학생은 4명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명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 회사에 취업을 했고, 1명은 데이터 분석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1명은 학군단이어서 지금 이제 ROTC로 군입대를 해 있는 상태고요. 우연히 이 2대1이라고 한게딱요 비율이 맞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 그각 분야에서 이런 하는 일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구분이 될수 있는데, 제일 상단에 있는 거 통상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과학자 분야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좀더 고도화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이쪽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쪽 직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글, 삼성전자, 뭐 네이버에 그렇게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특정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고소득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그 밑단에 있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IoT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전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직업군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이 중간 부분을 데이터 기술자 부분에 타겟팅해서
실제 교과 과정도 맞추어져 있고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나 제 뭐 AI 빅데이터 과정 분야는 대부분은 대학원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학부만 졸업해도 취업처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하게 될 일들이 회사마다 너무 이제 확연히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4학년만 돼도 인턴십으로 채용을 해서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원 좀 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현재 2020년에 3년 전에 인공지능 석사 과정을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한국 학생은 없고 외국인 학생만 8명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올해부터는 올 가을학기부터는 여기도 좀 더 입학생 규모를 저희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타겟은 이제 외국 학생들인데요. 해외 유능한 인재들이 국내에 와서 지역 산업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교수님들은 저 포함해서 17분 계신데요. 이 순서는 그 저희과에 이제 임용이 되신 순서로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 하산 팀마즈 교수님, 터키에서 오신 하산 팀마즈 교수님, 그리고 인도의 마두산 신 교수님, 이 두 분은 굉장히 이제 저희과에 오래도 계셨고, 그 강의도 하산 팀마즈 교수님 소셜미디어를 전공을 하셨고, 이 분야의 교육 분야 뭐 이런 데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고, 마두산 신 교수님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분야에 연구 실적도 뛰어나시고 그쪽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몽고에서 오신 투모나프트 교수님은 몽고에 계시다가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하고 바로 이제 저희 바로 인용이 되셨고 인도에서 오신 프리티 교수님은 프로그래밍 언어 쪽 강의를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네 분은 김영준 교수님, 김영일 교수님, 송덕영 교수님, 이정민 교수님은 삼성에서 30년 정도 이제 근무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저희 AI 빅데이터 학과에 임용이 되셨는데요. 제가 이제 졸업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이라든지 진로 지도를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뭐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고 외국 학생 그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몽고에서 오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지아우딘 교수님하고 또 한 칸트에서 사누알 호생 교수님이 몽고에서 저희 학교에 부임해 오셨고 마찬가지로 지아우딘 교수님은 데이터 분석 쪽 그리고 사누알 호생 교수님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 실적이 뛰어나십니다. 카이 한 교수님이 되겠네요. 이름 보자면 카이 한 교수님은 중국에서 오신 교수님이시고 주로 교양 소프트웨어 관련된 강의를 맡아주고 계시고 문일 아멧 교수님은 파키스탄에서 오셨습니다. 파키스탄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신 교수님이고 마지막으로 프라사나 쿠마 교수님이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미처 사진을 포함을 하진 못했는데요.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세 분이 조인을 하셨는데요. 아지말 칸 교수님, 줄카 나인 교수님, 서럽 신 교수님. 실제로 이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바로 한국에 오신 경우도 있고 국내 타 대학에 계시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국제화로 특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외국인 교수님들 사이에서 우송대학이 굉장히 가고 싶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실적이라든지 연구 실적이 좋으신 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고 계십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굉장히 교원이 많습니다. 이게 제 학생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과가 실제로 저희과 강의 이외에 학교 전체적으로 소프트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강의도 맡아서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해당 분야의 연구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 그 대학교 그러면은 체육대회, 축제, 뭐 동아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국제대학에 속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색채가 굉장히 나타나는 그런
컬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들은 뭐 솔브리지에 진행한 컬처 데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엔티카 국제대학에서 진행이 되었던 세계 음식 축제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충분히 인조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요 건물이 엔티카 빌딩입니다. 엔티카 국제대학이 개원을 하고 1년 뒤에 만들어졌는데요.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고, 특별히 그 AI 빅데이터학과는 좀 전에 엔티카 빌딩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4차 산업 응용 연구센터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두개 층이 강의실로 쓰이고 있고, 또두개 층이 연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도 듣고, 아니면은 교수님들 연구에 같이 참여도 하고, 뭐 이런, 초대가 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학원? 아니, 교육기관의 홍보 물자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앞으로 좋은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코딩 아니면 데이터 역량입니다. 이게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 일 텐데, 이런 역량이 갖춰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런 인력을 채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는 자기 자신들의 직원들을 이제 재교육해서 그쪽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전공 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정원 조정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당근책을 지원을 합니다. 이쪽 분야의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쪽 분야의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정부에서 연간 뭐 몇십억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이름 붙은 것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이런 돈을 지원을 할 때는 이쪽 분야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아니면은 교원들이 충분히 잘 고급 교원들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자격시험을 다 통과를 한 거죠. 실제로 매년 검사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학교를 고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네이버 뭐 검색엔진에 가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치면은 전국에 38개의 대학이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에 15개, 지방에 23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대전에는 카이스트 충남대 그리고 우성대학교가 그다음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뒤로 예제대 한밭대가 그 뒤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은 큰그 실수는 하지 않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부하기에 필요한 교육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교원들이 이쪽 전공 분야 교원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히나 더 말이 되는 거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게 바로 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이 중요한데 우성대학교가 작년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에도 선정이 돼서 6년 동안 120억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 사업, 혁신 공유 대학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는 우성대학교가 선정이 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사업에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참여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교수진으로부터 잘 갖춰진 교과 과정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가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데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 위에도
공유대학 사업은 제가 바이오 헬스 분야에 단국대하고 상명대, 홍대, 대전대, 동의대, 원광고군대 이렇게 합쳐져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학과 소개를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돼지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 중국의 그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게 개인의 운명은 시대 흐름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 흐름을 잘 이용을 하면은 본인 역량을 가장 그잘 발현시킬 수 있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태풍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서 뭔가를 했을 때 노력 대비 가장 많은 성과를 볼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쪼록 제가 오늘 그제 학과 소개를 한게 여러분들 진로 계획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